안녕하세요. 저희는 따스하리 팬 기자단에 소속된 KVS 팀 임자희입니다. 이렇게 따스하리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게 되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정말 보람과 만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스한 메아리가 전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따스하리 기자단의 느레랑 팀 김지수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더욱 많은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네요. 2019년 한 해 동안은 더욱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팀이 될 거라 믿으면서 저희가 그 다음 기수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따스하리 기자단 11기로 활동한 심나영입니다. 처음 기자단에 합격해서 발대식을 다녀온 게 얼마 전 같은데 벌써 활동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언론 분야, 보건복지 분야 꿈을 가지신 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 행복한 보건복지부, 행복한 따스하리 기자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따스하리 기자단 보건복지팀입니다. 기자단을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생활 전반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된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보 감사하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을 때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TVK 여러분들은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더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따스하리 12기 기자단에도 많은 지원해주시고 복지부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따스하리 기자단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따스하리 11기에서 영상 기자단을 맡고 영상이 팀에 소속됐었던 윤여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따스하리 활동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정책들을 제가 먼저 선점해서 알고 그걸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더 국민 여러분들께 정보를 쉽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대석전을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영상 기자단 재밌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따스하리 기자단, 따스하리 기자단, 따스하리 기자단, 따스하리 기자단 12기에 12기에 감사합니다.